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7월 8일 일요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 덕특히 오늘 일요일은 11시에 종목 상담 방송 및 업종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열었는데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덕특K는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채팅방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 방송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큰 시너지 낼 수 있다. 저는 자신감이 더 들고 있어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요. 제가 지금 패밀리 쉽으로 그냥 무료 채팅방 하는 게 아니라 끈끈한 가족의 느낌 정도로 할 수 있는 분만 지금 초대하고 공부를 그 정도 한 분만 초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금 10수년간 내지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지금 팀에 있어요. 그래서 닥터K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들어와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어저께 1000명 찍었는데 지금 1032명이라고 말해주시고 있고요. 자, 이것은 점점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확산이 처음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시동이 걸리면 확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김재현님 반갑습니다. 자두님, 티처 규이야, 기엽님도 반갑고요. 기엽님은 해운대 자주 간다 했는데 어디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예요? 남부 지방이 지금 닥터K 크루가 너무 부족해요. 전부 서울 쪽에 다 계세요. 자, 대도님하고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어디 지역에 사시는지. 대도님 서울 사신다 했고 기엽님 어디 사시는지 궁금하네. 지유 들어왔냐 혹시? 대구. 대구는 가깝네 비교적. 영남. 오케이. TK를 이제 좀 장악해 나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야, 지우가 바쁜가 보다. 지우가 있어줘야 되는데.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리포터 그냥 받은 걸로 그러면 방송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지금 시황들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또 오늘 방송 처음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 계실 테니까 설명 잠깐 하자면 닥터K가 전일 금요일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자 했던 이유는 여기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하락을 했다면 목표치를 여기서부터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목표치가 충분히 어느 정도 낮다 보기 때문에 양봉설 조짐이 보여서 사자. 그래서 일단 상승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제법 전일 코스닥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죠? 기관이 제법 들어와줬어요 어저께. 그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지지돼야 될 마지노선 정도에서 들어올려줬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으니까 내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승. 자, 그리고 코스닥도 1.87% 상승을 많이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나스닥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추세가 더 좋기 때문에 더 강하게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종목들 홀딩하자 그랬어요. 셀트리온 삼행자하고 뭐 SK 머트리얼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보유 그냥 홀딩. 왜냐면 첫째 양봉이 서면 이틀 3일까지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그죠? 내일 정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홀딩하는 겁니다. 닥터K가 방송 요새 하고 있는데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 보시면 손절, 홀딩, 매수 매도 이런 거 좀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 말씀드리죠. 닥터K가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오프라인 강연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 닥터K 무료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거의 한 4-5시간 정도 요새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돈 벌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같이 좀 공부하면서 도움 돼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지 딴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닥터 K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오프라인 강연회,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7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죄송하게도 양산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제가 무료로 하기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산에 살 겁니다. 자가용으로 오실 것 같으면 이 주소 치시면 될 테고요. 참석 희망자 지금 댓글을 남겨달라 했는데 네분 지금 참석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네 분, 네 분이 나중에 뭐안 오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온다 해놓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오셔도 저는 13년 동안의 피와 눈물, 피땀 눈물 있잖아, 피땀 눈물, 피땀 눈물 흘리면서 속된 표현 안 쓰겠습니다. 개고생하면서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인간 취급 못 받아가면서 서러운 눈물 흘리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분들께 다 퍼드리겠습니다. 오시고 안 오시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분 오시면 좋으니까 제가 홍보 좀 이렇게 하면서 방송 말첫첫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월 14일 토요일 날 3시에서 5시까지 합니다. 자, 간단하게 뒤풀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여기. 자, 그래야 제가 준비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뉴스를 잠깐 짚어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 상담도 좋은데 하실 분 남겨주시고요. 자, 제가 잠깐 종목 상담 그 안내 잠깐만 남길게요. 종목 상담 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죠? 종목 이거 탭이라 좀 늦어요. 종목 상담 가능 가능 남기고 댓글 남겨주삼. 댓글에 채팅을 올리세요.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체크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눈팅하지 말고. 하늘꽃님 오랜만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석팀에서 아침에 채팅이 날라왔습니다. 자, 뭐라고 날라왔느냐. 지금 혈압약에서 발암 물질이 지금 발견됐다. 그래서 발사르탄이라는 그건데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에게 당분간 처방하지 마라 달라 이런 뉴스가 떴는데, 셀트리온 제약에 보면 그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쭉 해보니 155위 정도에 들어가는데, 그게 155위인지 아니면 155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상당히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 또 다른 우리 채팅방에 회원이 아직까지 제품에 NDMA 검출 결과 나오지 않았고 위해성 아직 확인이 안 됐다. 다만 국민들 건강 우려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일단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가 나온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좀 긴장하시고요. 자, 그거 뉴스 계속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가 많아요. 야,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는데 잘 없을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좀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감소했고 감소 추세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우가 기업 분석 담당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급하게 리포터 딱 이러면서 몇 가지 딱 줬어요. 그러니까 답이 왔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한10% 정도인데 비해서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좋답니다. 하이닉스가 한40% 정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있다네요. 그럼 한번 체크해 보죠. 이런 것들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업적 분석을 잘안 해요. 기본적 분석을 조금만 하고 말지 나머지 전부 차트만 보면서 제가 연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에 또 기업 분석 전문가가 있어요. 그냥 허접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격,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가에 대부분 나타나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우하향이에요. 단기적으로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상향하다가 하락하다가 멈추고 상승 시도 나왔으나 다시 대밀려버리는 이런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자, 보이면 1번.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떤가?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하이닉스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나는 삼성전자가 더 나아 보인다. 4번. 아니야. 하이닉스 훨씬 나아 보이네. 크게 조정도 없이 쫙 우상향 지속하네. 남겨보십시오. 3번. 3번 했습니까? 제가 숫자는 지금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사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최근에. 예전에 우상향 위에 있을 때, 언제?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확해요. 이런 데서 이제 돌파했으니까 삼성전자 관심 가지 부피를 잃고 5만 원, 4만 9천 원 지지권이고 5만 2천 원 정도 가면 적당히 끊고 5만 4천 원못 간다 그랬고요. 몇번 해먹다가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도 안 해요. 최근에 이제 중장기로는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길래 한 4만 4천 정도 오면 자, 분할식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이런 식으로 좀 사모아가는 건 어떨지 몰라도 그 외에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하이닉스 우상향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매매를 많이 했어. 여기도 매매 많이 했고, 그거는 하늘꽃님이 증인이시겠지. 맞다. 1번 눌러보세요. 여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고,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채팅방 회원들은 여기서 막 했죠. 여기서 사고팔고 많이 했어요. 여기서 사고팔고 많이 했잖아. 지금 들어오신 채팅방 회원들은.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를 보면 제 같으면 내용 하나도 몰라도 삼성전자 할래, 하이닉스 할래, 하이닉스 한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했잖아, 그죠? 불과 한 일주일 이전 안에서는 계속 했습니다. 팔아먹고 나와서 그렇지. 또 기다릴 겁니다. 타이밍 나오면 82,000원 정도. 자, 그것은 또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업 이거 수급에 보면 나와요. 외국인도 자꾸 사잖아. 개인 아 기관도 사고요. 닥터케이가 사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부터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5월 언제입니까? 5월 중순 정도부터 보면 계속 쌓여. 그죠? 초순부터. 그래서 닥터키 사라고 하는 겁니다. 5월 초순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이런 거다 판단하고 하지. 뭐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추세 적당히 만들어 놨고, 여기 충분히 살 만한 모양인데, 기관 외국인 쓸어담네. 사! 한 겁니다. 그리고 팔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삼성전자 볼래요? 삼성전자 뭐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3개월 보면 누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얼핏 보기에도 빨간 거잘 없어요, 그죠? 중간에 잠깐 있는 거 말고 이런 건저 블럭 딜이고요, 그죠?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지분 개선하기 위해서 블럭 딜 이런 거고. 자, 이것만 딱 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매도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확 밑으로 빠져요. 뭐안 하는 거예요. 이거 사라는 말안할 겁니다, 아마. 그쵸? 하이닉스 냠냠했다. 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당히 좀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완제품 형식으로 부품을 수출해서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중 무역 비중이 크잖아요, 미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중국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등등은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미국 중국의 싸움만 아니다. 그런 부분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세부 내용을 한번 보니까 미국이 제재를 자꾸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야 볼펜심도 하나 못 만드냐 이러면서 제조업에 좀 강화를 하겠다 이런 자국의 경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존심 상한되겠죠. 그래서 제조업 쪽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대부분 관세 25% 매기고 하는 게 중국 제조업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슈도 있다. 그러나 뭐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우리나라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가 좀 작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좀 지켜봐야 돼요. 자, 그리고 뭐 폼페이 국방장관 북한 방북하고 이런 뉴스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아직 핵시설 좀뭐 숨겨뒀다는 이 찌라시가 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체크할 거는, 국민연금 이제 보유 종목군들이 자기들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뭐 가지고 있다고 공개를 하는데, 이제 곧좀 개정이 돼가지고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걸 이제 공개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상위 종목들을 한10%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관련 지분들은 현재 이 공개가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5% 이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더 사모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아침에 종목 상담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종목도 좋고, 아니면 뭐 너무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주로 차트 위주로 분석하니까 그런 토론 말고요. 종목의 지지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 거 위주로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올릴 동안에 그럼 저는 핵심 종목들 이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진수님이 넷마블 말씀하셨죠. 그거 자꾸 적어놓고 까먹는다. 제 넷마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종 있죠. 그 관련돼서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진수님이 게임 전문가거든요. 게임 개발자인데, 자, 넷마블도 게임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그죠? 신작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종군에 아무래도 자기가 오랜 동안 10여 년 동안 있으면 주변 상황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일단 접근법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터K는 월봉으로 먼저 봅니다.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네요. 그죠? 2017년도에 상장했네요. 맞습니까? 이게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저점대는 이런 식으로 13만 6천원에서 14만 정도의 저점대,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 고점대 16만원대, 그리고 한 17만 4천원대 저 위에는 일단 제외하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상장 위에 좀 밑으로 빠지다가 20만 고점 치고 난 이후에 눌림목 잽을 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대충 봐도 8만원권이니까 상승폭이 지금 14만원은 지키고 올랐으니까 8만원에서 6만원 빼면, 그건 지금 계산이 안 쉽네요. 예, 잠깐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자, 피보나치 적용했던 거거든요. 61.8%는 일단 월봉상으로는 깨진 상황이네.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 상승 이후에 제법 조정 받았었는데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누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기관이 자쭉좀 사주고 있는 모양이고, 그쵸? 바닥 찍으면서부터 기관이 서서 사모으고 있고, 외국인도 어차피 물량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인근 6월 중순 정도에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들어온 적도 있고요. 여기 인근이네. 그죠? 그래서 탁 풀어올렸다. 기관의 매수세가 있고, 자, 그러면 자, 여러 가지 기업적 분석은 본인이 다 알고 계시니까 채팅방에서 서로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딱 보시면 지지저항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 종목은 12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랠리를 했다가 밀려주고 다시 수도반기 13만 6천 정도고, 자,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확 깨고 나니까, 근데 비교적 빨리 들어올렸고요. 여기 지지권 어느 정도 확인되었어요. 13만 6천 원. 그리고 이제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이제 상승 전환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자, 이런 거 닥터K가 좋아하고 매수해볼 만한 종목군으로 뽑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야, 이제 점점 그런 것만 물어보세요. 이상한 거안 물어봐요. 저희 회원들은 회원이라 해가지고 뭐돈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좋아서 그냥 같이 합시다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딱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자, 이 레이더처럼 생겨 있는 이 지지저항 때가 주가가 대부분 지지저항을 많이 형성을 한다. 이것은 닥터K의 특기다. 진수님도 아마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에서 닥터K가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모의 매매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 10여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 지지저항 비교적 제가 잘 잡아내거든요. 그렇다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지의 저항은 한 7, 80%의 확률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뭐라고요? 7, 80%는 지지면 지지하고 저항이면 저항하는데 2, 30%는 뚫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쵸? 무조건 뭐 이렇게 보십시오. 저항 역할을 한다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쭉 가다가 빵 뚫는 거 2, 30%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만약에 깨지는 거는 2, 30%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 80%의 확률을 믿고 추세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긴 아직 멀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확인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 예를 들면 이건 아닙니다. 아직 여기서 사고 위에 저항대에서 팔고,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 보니까 여기서 적당히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세요. 닥터K가 매수매도 타이밍 비교적 잘 잡는 이유가 이 지지저항을 잘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하향할 때안 사고 이거 안 봐. 예? 돌파 딱 해내야 본다니까. 잘 골랐어 일단. 자, 144,000원 더 위로는 15만원 건대 안 깨고, 자, 지속 상승할 조짐 보이면, 자, 이것은 약간 눌려주면 좋겠어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눌릴 때 부담되거든요. 그럼 전략은 두세 가지 있어요. 자, 왜냐면 다 털어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자, 분할로 한 세네 번 산다 생각하고, 어차피 게임 회사 근무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이게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일단 16만 원이 저항이거든요. 올라가면,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 상승할 때,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 하나, 일부 물량. 그리고 눌려주면, 여기 15만 한 5천 원 정도, 4천 원 정도에서 지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 그리고 왔다 갔다 할때 다시 반등할 때또한번더 매수 한세번 정도. 한 마지막 한 번은 여기 깰때 깨기 직전에서 한번더 실어주는 거. 여기까지 내려오면 별로 안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 만약 여기까지 쳐지면 평균 단가 이제 여기서 사주면 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끊어 놓는 전략 하나. 자, 두 번째는, 자, 아까 그 전략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뭔가 하면 내일 이래가 뿡 뚫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아침에 초반에 하나 더 가는 거는 사는 거 맞아요. 그리고 뿡 뚫어버리면 쫓아가지 말고 눌림목 주면 다시 여기 16만 원 이제 지지할 거거든요. 왜? 저항을 뚫었으니까. 여기서 사서 적당하니 먹고 챙기고 16만 8천까지 들고 가보는 전략. 자,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것은 14만 4천은 푹 깨고 내려오면 다 손절한다. 그 전략으로 수행하셔야 돼요. 본인 책임 안에서. 알아들었으면 1번.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전략만 제시하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뽑아내는 것들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걸 뽑아낸다. 자, 우리 친구 뭐 가지고 있는가 보여드릴게. 여기서 산다니까 여기서. 이런 사람 많아요. 여기서 샀다니까 여기서. 뭐 할만합니까? 할만하다. 8번. 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네. 7번 눌러보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7번 눌러보시라니까.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죽습니다, 죽어. 그러나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또 뽑아놓으니까 알아서, 회원들은 알아서 톡톡톡톡 먹고 나와요. 이런 것도 지금 드라마 제작하고 있다 해가지고 뭐, 들어와서 4.5% 먹었대요. 야, 참, 그래, 소고기 구워 먹었답니다. 하하, 내 차. 난 저녁도 못 먹고 지금 버스킹 하러 간다고 배고파 죽겠는데 전부 다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올려놨대. 여긴 사볼 수 있는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예? 닥터케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잘 가고 있는 놈들 꼬라라니까요, 꼬라라고. 아유, 꼬라라니까요. 이것도 있는데, 자, 여기 안 줄지도 모르는데, 124만원 이런데 오면 탁 사가지고 먹으라니까요.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서 올라갈지, 뭐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길게도 들고 갈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한 3분의 1 사고, 올라가면 적당히 뭐, 분봉 매매를 더 사든지 하고, 하나는 남겨놔야지. 딱 처지면 여기서 사면, 여기 적당하고, 여기 적당하니까 물량, 그러니까 본인 평균 단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반등 한번 나오거든요. 그럼 손실이 작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에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끝내주기 간 거, 이렇게 끝내주기 간 거, 너무 잘 가가지고 손도 못 대는 거, 이런 거 한번 푹할때 그냥 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일이라고, 세일. 나이키 세일하고, 그 다음에, 예? 뭐, 퓨마. 리복 이런 거 세일하면 여러분 안 삽니까? 가격 뻔히 아는데 신발 15만 원인데 저번에 한번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저기 뭐 아웃렛 이런 데 가면 적당한 신발 보면 8만 원씩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손실 약간 보는 한 있더라도 손님들 모아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백화점 가니까 나이키 신발이 뭐 4만 얼마 하더라고요. 샀어요, 바로. 막 뒤도 안 들어보고 샀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뭐 이상한 메이크도 없는 거 그거 뭐 만원 한다고 여러분들 사기나 합니까? 쳐다도 안 봐요. 왜? 그 신발의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보고 머뭇머뭇하다가 사면 사지 팍 바로 안 산다니까 만원 한다고. 그러나 나이키 신발 4만 원에도 산다니까요. 왜? 그 회사의 제품의 질을 알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 팁이에요, 여러분들. 소설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채팅방 회원도 잘 수행해 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야, 저도 놀라는 게, 아, 여러분들 너무 습득력이 빠르신 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야, 그래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제가 힘이 나요, 힘이 나. 야, 지우! 지각했어? 아까 연락이 불렀다? 빨리 올려봐, 리포터. 나 설명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지우가,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채팅 올린 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또 문자로 한번 보시면, 또 한번 더 좋으니까. 자, 저는, 채팅방에 또, 정보 올라온 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아마 제약주들이 좀 흔들림이 있었는가 보네. 닥터케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을 주로 치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눈치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방송에 제약 바이오 별로 안 좋네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약이 어저께는 좀 그랬지만 그 전에 보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도 팍 빠졌고 아무래도 그런, 이슈를 먼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기관 외국인들 큰 자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보팀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응? 악재일 수 있는데 제약하고 그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제약 여기 밑에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한미약품 종근당 별로고 셀트리온 삼행지는 그나마 나은데 그죠? 그래서 제약주 별로였어요. 그런 거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거 몰라도 그런 뉴스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몰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트에서 다 반영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회사 안 좋으면 한번 이렇게 살짝 털어내려고 한번 살짝 이렇게 페이크 줄 수는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어떤 거 할래? 저는 하이닉스 한다니까요. 왜? 삼성전자가 더 좋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이 차트를 제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아니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훨씬 좋다니까요. 여기에서 놀았으면 더 좋겠지만 여기 상황이 훨씬 더 좋았다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돼. 이렇게 여기서 놀때 훨씬 좋다니까요. 여기서 놀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심 7번. 여기 안 깨고 쭉 놀아야 된다니까. 더 좋은 거는 여기 안 깨는 거. 여기 안 깨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더 좋다니까요. 우상향 끝내주게 가는 거. 근데 서서서 깨지기 시작해. 이런 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고 이런 부분 조금 있겠죠. 지금 미중 무역 그 전쟁 이런 영향도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안 깼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별로 걱정할 거 없어. 자, 요 위로 빨리 올라타면 올라탈수록 좋다. 자, 그럼 더 주고도 산다 했어요. 언제 사느냐? 자, 9만 위로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셀트리온 삼행지하고 똑같아요. 난 여기서 사고 팔고 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위로 올라가면 더 주고도 사야 된다. 9만 갔다가 눌려주면 8만 7천 원 이런데 또살수 있어요. 그쵸? 이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했던 거, 급락했던 거, 이게 박스권 이루면서 돌파 시도 놓은 거잖아요. 자, 머리 좋은 우리 채팅방 회원들도 적어 놓겠지. 어이에. 9만원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거, 87,000원. 얼핏 이야기하던데, 책임 못 진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적당히 한번 꼬라보고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저는 책임 못 져요.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이 분석으로 그렇게 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 분석을 하면서 나머지는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9만 갔다, 여기 빠졌다. 그럼 샀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면 더 좋은데, 적당히 분봉해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주가 매수하고 한 세네 번 한다고 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한 번은 여기 빠질 때 82,000원 정도에서 한번 담아줘. 여기 제법 지지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등 시도 나오면 적당하니 끊고 나오면 손실이 별로 없어요. 손실이 뭐 10% 20%안 깨진다니까요. 조금 먹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팔고 나왔다가 만약 여기를 강하게 깨져버리면 8만 강하게 깨버리면 손절한다. 그래봤자 10%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한 여러분들 손절 뭐 전자 10% 그렇게 큰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아니지만 몰빵이 돼가서 그렇지 10%도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사가지고 8만 깨도 10%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분할 매수했으면 10%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먹을 기회도 주고 적당하게 만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맨 마지막 거는 최고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올라갔다 내려가 여기 사가 올라가는 건 최고 좋은 시나리오. 여기 올라갔다 여기 한번 여기서 처지가지고 다시 한번 사주고 올라가는 거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는 일하다 푹 빠진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다 빠지는 거, 이건 최고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은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이는 종목들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 치고 크게 추세 훼손대가 있는 게 없어요. 추세가 훼손돼 있으면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욕을 안 들어먹고 있잖아요. 야, 이 새끼야! 니가 뭐 좋다며! 개박살 나네!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댓글에. 와, 고맙습니다. 3% 먹었어요. 몇 프로 먹었어요? 최근에 이 하락장에 100% 수익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100%가 아니라 들어간 것마다 다 먹었다고 지금 이야기한 분도 계세요. 이야, 저 뿌듯해요, 진짜로.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요. 왜? 잡주만 안 건드리면 된다니까, 잡주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있는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여기서 팔아라 그랬거든요. 안 팔았으면 박살났어요. 우리 채팅방 회원인데 뭐 이야기 안 해주시니까 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이날 이야기하셨는데 밀리면 팔아라. 그 다음날 내가 여기서 팔면 좋겠다 했는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갑니까? 이런 거 제가 이야기한 적이라도 있던가요? 이렇게 될까봐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야기하려면 이런 데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아 이제 돌렸네요 이러면서 여기서 한번 살수 있겠고 밀리면 사고 뭐 이런 이야기 할란가 딱 이래 되는 순간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이래 되는 순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왜? 추세 딱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래 되면 보지를 마세요. 안 보겠다 3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딱 되면 안 보겠다. 뭐 넥라인 깨졌거든요. 이렇게 안 봐야 돼요. 보면 가봤자요. 올라가가지고 여기 무조건이라면 좀 그렇고 여기가 튕겨 내려올 확률이 80% 90% 이상이라니까요. 추세가 이게 안 깨져야 된다니까. 이거 뚫는 척 했죠? 그럼 쭉쭉 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막 깨지잖아요. 뭐, 말 맞추기입니까?
주사선 끊는 대로 딱 끊은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그죠?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좀 하네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냥 얼마가 파세요, 얼마가 사세요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제법 설명을 정확하게, 정확하다는 건좀 그렇고 제법 자세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 신뢰가 간다, 설득이 된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적용해봐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 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컷 이야기 한도 안 하다가 현대건설 어저께 살수 있네요. 그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 이야기했어. 여기. 참 진짜 죽인다 죽여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죽여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말했어. 그 다음날 딱 말했어요. 요거 보고 저는 이런 거안 보면 이야기 안 한다니까. 아랫꼬리나 약간 뻘거스름한 거 나와야 이야기한다니까요. 뭐 틀린 거 있어요? 이평선 다 돌려냈고요. 오해선은 있지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 했어요. 사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 방송 딱 돌려보면 돼. 요날 4월 13일 날. 자, 여러분들 이제 추세 돌렸으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이전에는 GS건설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많이 했다니까. 여기서 사가 11%씩 묶고 뭐 한번 묶고 팔고 하다가 여기 딱 희말이 없이 되는 순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붕 뜨대? 이야기 못 해요 저는. 왜? 이런 데서 사라고 하는데 붕 뜨면 저는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 딱 보니까 아이고 딱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평선 다 돌려내고 저항 다 뚫어냈으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살짝 밀리더라고요. 봐라 했지 사람 말안 했잖아요. 그죠? 뭐말 맞추기 아닙니다. 그 다음날 빠지더라고요. 어? 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날 시그널 나옵니다. 이제 장대 양봉에 이평선 다 뚫어내고 그 다음에 양봉 거래량 서면 이거 살수 있다 없다? 살수 있어요. 이런 데 사야 돼요. 저기 꼭대기 아니고 이제 돌파 시도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줄 아세요? 날랐어요. 날랐어. 날랐습니다. 닥터킹 이야기 못합니다. 이렇게 나르고 나면. 그러나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낙폭과 되거든. 이렇게 강하게 갔던 애가 여기 정도 지지해 주거든요. 그럼 쭉쭉 중장기 해라가 아니라 6만원 임금까지 들고 가자는 겁니다. 어저께 또첫 양봉이기 때문에 홀딩! 딴 때가 되면 사고 팔아라 하는데 여기서 살수 있다 그랬어. 여기서 뭐 거짓말이 있으면 뭐 이야기해 보십시오. 백 몇십 분이 봤는데 여기 눌리면 또살수 있다 했어요. 날랐어요 위로. 자 진수님 샀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 줄 수는 있는데 자 진수님 한번더살돈 있다. 한번더살돈 있다. 1번 누르세요. 1번 한번더살돈 있으면 여기서 한번더 지르세요. 만약에 올라가면 쫓아가지 말고 54,500원 오면 지금 플러스잖아. 자 내려오면 한번더 지르세요. 자 시나리오 2개 너무 강하게 깬다 싶으면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에서 절반 차익 실현한 거 양봉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양봉 나온 거 보면 절반 차익 실현했던 거에다가 아까 10% 그러니까 좀더 물량 실을 수 있는 거더 물량 실어 주세요. 저는 사 팔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 팔아 이렇게 실어 이렇게. 그거는 용어지 단말 아니에요. 적당히 먹었잖아요. 약간 눌리면 좀 챙기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올라가면 냅두고 쫓아가지 마세요. 여기 오면 팔았던 거에다가 플러스 좀더 추가. 왜냐하면 여기 6만원까지 갈수 있어. 일단 보기에. 그리고 시장도 첫 양봉이야.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세게 치고 하면 팔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적당히 큰 음봉 넣는다. 시초가에 이렇게 큰 음봉 좀 떨어진 다음에 적당히 끊으세요. 3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고, 그러다 추가 매수 하세요. 추가 매수. 그래가지고 위로 뚫고 올라가 8만원 인근까지, 아니, 6만원까지 인근. 58,000에서 6만원까지 들고 간다. 본인 책임 안 해서 그렇게 하세요. 전 책임 못 져요. 아, 김 여사님, 반갑습니다. 야, 큰 손이세요? 김 여사님. 행복한 김 여사. 아, 포스가 느껴져요. 김 여사. 야, 닥터K 또 50분간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풍국 주정 궁금하시면 매수 단가, 매수 시점, 비중 올려주세요. 다른 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리세요. 한 서너 종목만 할 겁니다.
오케이, 빨리. 진수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수님, 닥터K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감 좀 생겼다, 안 생겼다. 은혜님, 자두님, 닥터K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감 좀 생겼고, 옛날에 하던 이상한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무 포인트 잘 잡히는 것 같아가 너무 기분 좋다. 올려보세요. 전 자신 있어요, 그거는. 돈 벌어들인다는 자신 없지만, 버는 눈 다르게 만들어드릴 자신 있다니까. 저 13년 동안 정말 밤잠 안 자고 피눈물 흘렸다니까요. 어링 돼가지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개고생했다니까요. 그거 이야기 다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고생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거품 무는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사야 될땐 사! 이렇게.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가지고. 아, 그래야 탁탁탁 가슴이 좀 오거든요. 사야 되는데 우물쭈물쭈물하고 팔아야 되는데 우물쭈물쭈물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 하겠지. 뭐 소리 지르고 오바하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스타일입니다. 노래도 잔잔할 땐 잔잔하다가 하이라이트에서 터져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밋밋하면 재미없어요, 노래가. 똑같아요, 강의도. 강조할 땐좀 일부러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팍팍 들리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이해했겠지만. 10만, 아, 1만 350원. 7월 6일. 왕쳐봅시다. 7월 6일. 풍국주정. 술 만드는 데잖아, 그죠? 뭐. 정확하게 안 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맞다. 맞으면 1번 눌러보세요. 맞을 겁니다. 7월 6일인데 1만 350원. 일단 좀 올랐네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타이밍 안 좋은 때 하셨다. 올랐는데도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답 올려보세요. 김 여사님 까는 거 아닙니다. 자, 진단을 받을 때는 나아지려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 설명, 하는 거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 안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뭐가 좀 잘못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빨리 적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추세 한번 꺼 볼게요. 뭐가 잘못됐다? 답 일정할 것 같은데? 채팅방 안 보고 있어요. 일정할 것 같아. 뭐가 잘못됐어? 닥터케이가 맨날 거품 무는 그런 거 하고 잘못돼서 반대야, 반대. 자, 이래요. 수소차와도 관계 있다. 하락 추세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하향.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하향 하는 건 닥터K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인 따라서 10종목 정도 있다. 10종목 정도 있으면 포트폴리오 압축하시는 게 좋다. 한 4종목 정도로. 10종목 컨트롤 못 해요. 바바바바바 빠지는데 10종목 언제 손절해요? 수익. 차익 실현 못해요. 손 안만 빨라도 10분 걸려, 10분. 그러면 벌써 저 밑에 내려갈 상황도 생겨요. 그러니까 한 4종목, 맥시멈 4종목 안에서 치고받고 해야 돼요. 자, 우하향이잖아, 그죠? 우하향이라서 일단 별로다. 그런데 여기가 지지 저항권이긴 해. 그런데 여기 저항, 그러니까 지지권이 깨졌어요. 더더욱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근데 다행히 어저께 오르긴 올랐네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더안 좋아요. 자, 이것은 뭐 월봉 보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 여기는 비교적 여기서 상당히 저항받던 권역을 뛰어넘었으니까 지지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번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서 다이 돌파됐던 이런 강한 돌파 지점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뭡니까?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는 겁니다. 이런 거잘 알아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그렇죠? 뭐 사면 될까, 뭐 사면 될까, 이거 말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다음에 분석할 때, 아, 분석 축제 해본 거, 여기 뭡니까? 지지권이거든요. 깨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행히 살짝 깼다, 다 들어올리고, 여기 다시 지지됐죠? 그러나 힘없이 밀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뭐예요? 여기 못 올라가는 이유 뭡니까? 적어보세요. 무슨 역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기가? 지지였는데 무슨 역할로 바뀌었다고요? 적어보세요, 빨리. 적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장애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닥터K가 최고 자신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딴거다 접어두고. 그래서 사 팔아 하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80% 90%. 왜? 주식은 지지권에서 사서 저항권에서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예를 들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는 있었겠죠. 여기서. 그죠? 그러나 그것은 정석은 아니다. 닥터케이가 말한 정석은 언젠가 하면 언제 사라고 이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아니면 사라 말 못해요. 여기도 사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올랐는데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런데 여기 돌파하잖아요? 그럼 따라갈 수 있어. 여기 짧게 손절할 가능성, 아, 저, 뭐야, 자신 있으면. 여긴 또 사라고 안 합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아,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에 5파 형식으로 하면 이게 빠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올라갔을 때못 팔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 라인 올수 있잖아요. 여기 띄우는 거 보고 하면, 손절, 그러니까, 뭡니까? 손실 커질 수 있잖아. 이런 게 셀트리온하고 뭐랑 비슷하잖아요. 조금 다르긴 해도. 이해되신다? 1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위에는 닥터케이 입장에서 잘못 사요. 여러분한테 말못 해드려요. 저는 뭐 할라면 할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가지고 1분 안에도 끊어내고 하니까 몰라도 그렇게 분봉 매매, 단타 매매, 스캘핑 안 해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 하라? 이런 때 하라니까요. 이런 때. 이거 언제 이래 될줄 알고. 그러면 돌려보라니까요. 여기 있는 종목 한50종목 내지는 여기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여기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이거 다 3개 탭에 안에 150종목이에요. 이 돌려보면 살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저 간단히 돌려봐도 살만한 거몇 개는 오던데? 여기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걔들 적당히 올라가면 이렇게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먹고 눌릴 때까지 기다리고, 예를 들면 우상향이다. 그럼 다른 종목 돌리다 보면 걔들 아까 앞에처럼 돌려먹었던 애들 또 적당히 우상향 유지되면서 타이밍 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치고받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장이 박살나고 하면, 아, 좀 몸살이고, 아, 오늘 쉴래. 이렇게 하면 선순환으로 되는 겁니다. 물려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여기가 지지권이라서, 괜찮긴 했으나, 자, 막, 오리지널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수익이긴 하나, 여기 올라가면 11,000원대, 그 다음에 11,600원대 저항 역할 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9,800원 만약에 깨버리면 밑으로 더 열려 있다.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진짜 판단됩니다. 일단 9,800원대를 안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이 뭐 얼마 플러스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불안하니까 여기 위에서 밀리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닥트K가 만약에 이 종목을 꼭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13,000까지 돌파 시도 강하게 나오고 눌림목 주고 12,000 정도 나올 때 이평선도 슬슬 돌릴 겁니다. 한 방에 안 되고 살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평선들 돌려내거든요. 이렇게 슬슬 돌립니다. 그죠? 그 이후에 기간이 좀 필요하고, 적당하니 12,000원 정도에서 양봉 딱 쓰고 20일, 60일 다 우상향 딱된 순간 저는 삽니다. 그런 순간이 언젠가 하면 이런 때. 앞에 거 살짝 밀렸다 치면 이런 때좀더 붙고, 여기 이게 더 붙고, 왜냐면 이게 너무 세게 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 아니면 안 사요, 닥터 K는.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저점도 깼는데, 여기 강한 지지권이잖아요. 다행히 전일은 뭐,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돌파 시도 나왔는데, 원래는 여기서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여기 강한 지지대인데, 이거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도 11,000원대 잘못 넘어갈 것 같다, 일단은. 더 가도 11,600원이다, 당장은. 그래서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 만약에 밑에 깨지면, 손실 구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다음부터는 매수 포인트 좀잘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친 김에 한 종목 더 저도 해드리죠. 그러면 내친 김에 아무도 안 올리니까. S 트래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됐으니까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만원 언제 매수하셨어요? 빨리 올리십시오. 아. 자, S 트래픽. 자, 아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 여러분들이. 풍국주정, 수소차 관련이다. 저 그런 거 진짜 모르거든요. 몰라도 안 사요, 저거. 예? 몰라도 살 타이밍만 딱 알면 된다니까요. 근데 너무 모르면 안 되겠죠. 살라고 들면 이제 그때 사사사 들어가 보겠죠. 아, 뭐 하는 회사인가. 아,
아, 그런 이슈도 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회상장 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조, 코스닥 제조회사 이런 게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나 사가지고 뭐 그쪽으로 진출한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코스닥 상장하려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그냥 대주주 비슷하게 그냥 사가지고 그 들어보면 제조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하는 회사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지우야 그런 거 있지? 자, 에스트래픽 2만원이라 하셨고 정확하지 않다. 1주 전쯤 됐어요. 1주 전쯤이면 됐습니다. 1주 더된것 같은데 2만원이 되려면 한한달 전쯤이어야 될 건데 2만원이 저기 위에 있잖아 여기. 그죠? 한달 전쯤인 것 같네. 최근에 산것 같으니까. 자, 이것도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자, 17년. 아, 제가 이거 뭐 하나 치우고 뭐 하는 상가 좀 봐야 되겠어요. 저도 이거 지금 제가 탭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뭐 하는 회사는 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 설명 더 정확하게 드리지. 뭐 하는 회사인가 빨리 올려보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더잘알 거니까. 자, 컴퓨터 시스템 관련 S 트래픽. 야, 2만원이 지금 많이 물렸잖아요. 지금 30% 물렸네요. 그죠? 자, 이거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본인이 뭘 잘못된 것 같습니까?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할 겸뭘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잘못했어요. 한두 가지 있지만. 아, 하이패스? 철도? 여러분들 진짜 똑똑하시네. 전화도 오는데. 지인 따라한 죄 아니에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따라한 죄입니다. 지인 따라한 거 빼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한 죄. 다시 적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한 죄라고 바꾸세요, 빨리.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일침 놔드려요. 그래야 다음부터 안 깨져요. 지인 따라한 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한 죄라고 바꾸세요, 빨리. 이해되십니까? 모르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들어갔어요? 뭐한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혹시? 그런 사람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 지인이 먹었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지인은 언제 먹었냐? 이런 데 들어가 먹었을 수 있어, 지인은. 이해되십니까? 지인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야, 나 지금, 따블이 났네, 어쩌네. 사라고 말도 안 했어. 아니면, 다음에 한번 사봐. 뭐,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걸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만, 살 만한 자리에서 적당히 따라가, 적당히 먹고 나와.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뒤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2만 원에서. 왜? 여기 현대건설하고 비슷하잖아요. 잘 가다가 막 박살났다 들어올리고 이거는 너무 흔들림 심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남북 경협 그 테마네. 그죠? 철도 났네. 어쩌네 저쩌네. 아,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알겠네. 이거 쳐다를 안 보니까 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해요. 이런 거를. 이런 시점에서 본인이 살라는 지점에서 안 해. 왜? 앞전 상황을 여러분들 잘 보시라니까? 쫙쫙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여기를 안 깨야 된다니까? 이거 없고, 여기를 안 깨고 쭉쭉쭉 잘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만약에, 이런 데 샀다가 만약에 못 끊었는데, 갑자기 낙폭이 있어서 이런 데 오면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언제? 이럴 때 끊어야 된다니까요?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확실한 자리. 확실한 자리에서 매도 시그널 나왔는데 산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잘못. 첫 번째 잘못. 그보다 더첫 번째 잘못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 따라 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깨질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 두 번째 잘못. 혼 많이 나야 돼. 여기 반등해야 되거든요. 자, 반등 조짐 나와서 샀으면 그나마 잘하셨어요. 그나마. 이거 현대건설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죠? 팍 빠졌다. 이건 할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반등 넣으면 만약에 2만원대니까 지금 플러스 아닙니까? 잠깐. 그러면 만약 이날 샀다. 이날 샀다면 7번 해보세요. 7번. 이날 샀으면 7번 해보세요. 7번. 이날 샀으면 제가 칭찬
아까 뭐라 했던 거 조금 내가 거둘게요. 그래도 한거안 좋아요. 왜? 앞에 스트레이트로 밀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요나 샀으면 그 다음날 잠깐 묶고 나와야 돼. 밀리는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앉아.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앉습니다. 진짜입니다. 비중 30%. 노트 봐야 할수 있다. 그것도 잘못됐잖아. 예? 본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산날 정도 딱 기억해야죠. 날짜를 기억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보면, 아, 이날 샀어. 이게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죠. 왜? 이 사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 이날은 예를 들면, 왜? 급나가다가, 양봉 서니까, 아, 반등하면 나올라나? 나 그것만 먹고 들어간다. 이런 시나리오도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야단 맞아야 돼요. 야단. 예? 왜? 다음에 돈 꼴지 말라고 제가 야단 쳐 드리는 겁니다. 누가 님한테 야단 치겠어요? 뭔 내한테 이득 있다고. 저는 김 여사님이, 김 여사님이, 다음에 손해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매수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가지지 못했잖아. 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다음 가볼까요? 버틸 수 있어. 아, 여기서 던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던져야 된다니까요? 왜? 나는 여기서 적당히 올라가는 건 먹는다. 이게, 진수님! 이게 현대차하고 같다니까? 현대차 이거 샀잖아요. 이렇게 되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겠다, 1번. 이래 되면 팔아야 됩니다. 버티지 말고. 여기까지 가는 거다 보겠다 했잖아. 여러분들, 종목이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 이게 뭐 주식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딴게 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패턴이 다 비슷비슷하다니까요. 패턴 매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패턴이 없어요. 특별한 패턴 이상하게 놓은 거, 그거 잡주예요, 잡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잡주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데, 일단 버텼으니까, 뭐이 정도는 할수 있다 칩시다. 다시 들어주네? 아, 이날은 거의 던져야 돼요, 거의. 절반 정도는. 그리고, 아래 거를 달아줬으니까, 손실 폭 그렇게 안 크니까, 팔까 말까 아직까지 우상향 지지되고 있네. 아 근데 음봉이 좀 컸다. 별로다 일단. 아 조금이라도 축소할래 내지는 이제 뭐 던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던져야 돼요. 절반 더 절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날. 왜 60일 깼잖아요. 종가에서 거의 없어야 돼. 뭐 제가 분석한 게 이상하다면 이상하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이상할 겁니다. 정석이에요 정석. 이건 다 던져야 돼. 다 전부 다 던져야 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추세 깨지면 반등해도 어떻게 된다? 저항. 추세선의 저항. 이평선의 저항. 꼬꾸라지는 처음. 여기 뭐라고요? 넥라인. 모가지 따인다니까요. 모가지 따인데 들고 있으면 사람 삽니까? 죽어요. 제가 왜 거친 말을 쓰는 줄 압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모가지가 달랑달랑 한다니까요, 여기. 목 따이면 어떻게 살아요? 죽지. 박살 나잖아요, 박살. 못 팔았으면 안 돼요, 여기. 또 잘못했어요, 저거. 안 파란 거. 그리고 여기 왔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너무 매도 타이밍 다 놓쳤기 때문에, 그러나 스트레이트로 좀 빠졌기 때문에, 자, 철도 관련된 회사다. 하이패스 관련 회사다고, 야, 너무 똑똑한 우리 회원들이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믿고 판단을 해본다면, 여긴 지지권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지하니까. 반등 시도 나오고 밀렸다가도 다시 반등 나오게 점점 고점을 높이면서 지지를 해요. 이렇게 이평선 지지를 하면서. 근데 여기를 깼다. 그러면 여기 저항이에요. 여기. 안 돼요. 여기. 본인 본전 가긴 진짜 힘들어 보인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당장. 나중에 모르겠어요. 당장. 한달 이내에는 본인 본전 못갈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가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왕 버텼으니까, 예? 여기, 12,000원 정도 안 깨면 좀더 버텨보시고, 반등 넘으면, 15,000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왜 여기 지지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깼어요.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이해되십니까? 여기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15,000원대, 그리고 여기 16,000원대는 상승 추세, 로 가던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거 깨면 안 되는데 지지 한 번도 못하고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여기 저항입니다. 저항.
잘 가도 당장은 15,000원, 16,000원이에요. 거기 가서 만약에 세게 못 가고, 세게 가면 좀더 버텨보고, 세게 못 가면 밀리면 적당히 청산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크게 부담 안 가지는 거 보니까 그냥 큰 돈은 안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제가 목에 핏대 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1시간 10분을 또 지나가고 있네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있으니까, 여윳돈 조금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돈 예를 들어 몇천만 원 들어가 있다 하면 지금 잠못 자요. 알아 누워요. 알아 누워. 예? 아휴, 지금 끊어가지고 또뭐 얼마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라 제가 방송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진짜 중요하다. 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손절 홀딩만 잘해도 주식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손절을 잘안 하고 매수를 잘 해야 일단 손절이 안 나올 거잖아요. 일단 매수를 잘했는데 또 매도를 잘못하면 수익을 잘못 챙겨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알고 손절 사인, 자기가 생각했던 공부를 하다 보면 손절 라인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샀다 칩시다. 여기가 손절 라인이거든. 손절 시그널이에요. 여기가. 여기 샀다면 여기 깨면 무조건 던져야 돼.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다음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추세 전환되고 나면 다시 사면 된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아,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때? 그러면 정 그런 마음이 생기면 조금씩 팔아 가라니까요. 다 던지지 말고 여기에 삐리삐리 하면 한 3분의 1 던지고요. 팍 깨지면 이거 거의 다 던져야 돼요. 한 3분의 1 남겨놓고. 그리고 진짜 못 가면 다 던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손절을 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안 커요.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손실 폭이 크지만, 사고 싶으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이것까지만 설명 딱 드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진짜로. 중요하니까. 아, 이거 다시.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들어도 오늘 진짜 큰거 배워가는 겁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수 매도 포인트를 딱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프린트 스크린에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언제 그럼 사야 되나? 김 여사님을 위한 특별 가해 방송. 그러면서 옆에 계신 분들은, 아, 어떻게 하는 건가? 아, 눈팅 하면서? 팁 없는 겁니다.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만 잘 해나가셔도,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알아나가도 훨씬 득된다니까요. 아,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매수 타이밍은 여기가 신규 그 상장주라서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자, 일단은 그러면 표를 그래도 한번 해보죠. 표를 하자면 여기 앞에 이평선 다 돌려놨다 칠게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왜 이평선 다 돌려내고 20일 인근하고 장대 양봉 쓰잖아요. 그래도 좀 썼네 여기. 그죠? 평소보다 매수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20일 깨지면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 이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2. 김 여사님, 닥터K TV 구독했다? 안 했다? 구독 안 했으면 구독하세요. 구독 누르고 종 모양 딸랑딸랑 정기적 알림, 모든 알림 수신, 그거 누르면 편해요. 그러면 방송할 때다 알림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구독 안 했으면 하시고, 그 다음 구독했다 하더라도 공부 안 했으면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들어가면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 2, 3, 4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잘안 깨진다니까요. 이게 2라니까? 뭔가 하면, 1은 우상향하는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20일 이평선 인근에서 사서 목표치 인근 가면 판다. 그게 1이고, 가장 큰 대전제고, 2는 자, 이평선 20일 올라타는 거 정배열일 때. 하고 20일 깨질 때만 팔아도 이게 수익 난다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자, 손실 나는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손실 많이 나. 그래도 큰 손실 없어. 왜?
올라가서 사서 내려가니까 팔고 올라가서 사서 내려가서 팔면 삐리삐리 하다가 나중에 크게 먹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해보세요. 여기서 손실 나더라도 시그널대로 해가지고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아다리 딱 되면 여기 가가지고 딱 던져도 수익 난다니까요. 여기서 사서 예를 들면 그죠? 여기 인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 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자 그것이 아까우니까 더 세밀하게 하자는 게 주식 생초 탈출기 아 탈출 팁 3이잖아요. 3위는 이제 색깔 다르게 매도해야 되니까 언제 매도하느냐 이런 때 매도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때 음봉 크게 떨어지는 거 안 돼. 음봉 크게 떨어지면 매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주식 생초 탈출 팁 3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언제 이게 목표치 인근까지 어느 정도 오고 자꾸 벌린저 밴드 삐져놓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아래꼬리 이렇게 막 단다 윗꼬리 단다 이거 T4입니다 매도 시그널 이것만 알아도 잘 안 깨진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자꾸 매도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고 하니까 깨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계신 분들 7번 눌러보십시오 왜 닥터K가 목소리 핏대 올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된다 싶으면 한번 눌러보십시오 목 다 쉬었어요 어제 노래도 부르고 지진 난 줄 알았어요. 바람에 모자 날라가고 앨범 날라가고 막 안 아 진짜 좀 웃겼어요 조금. 봉표시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거 자 이게 그 필드 설정 들어가가지고 필드 설정 이게 들어가가지고 자 이 표시를 그 뭡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 이름 뭐라고 하지? 그 찾아 들어가 보면 돼요. 안 어려워요, 이거. 그래, 옆으로, 누운 봉으로 표시하게 하면 돼요. 자, 어디 필드 설정 들어가가지고, 자, 이거 없으면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사서 던졌잖아요. 그러면, 아직 100% 이해 안 되죠? 이게 주식의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바로 이해되면, 내일부터 돈 벌 수 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제가 비교적 설명 쉽게 해도 이런 메커니즘들을 다 알아야 이평선, 캔들, 거래량, 추세, 볼린저 밴드, 지지와 저항 다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그래서 공부하시면 알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인근에서 양봉 나올 때 사면 돼요 다 말고 한 방에 말고 이렇게 양봉 딱 쓰잖아요 이거 매수 매도의 기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고민되잖아요 아 손절하고든 싶은데 잘 갈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씩 줄이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100주가 있다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한 50주로 줄이라니까요 이렇게 50주로 만약에 더 심하게 깨면 한 20주나 아니면 다 던지라니까요. 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다 던지게 그렇잖아요. 성장성도 있고 밑에 잡은 분들은 그럼 100주 갖고 있으면 한 30주만 줄이든지 하시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언제 이렇게 사라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또 한 10% 추가 또 뭐 이렇게 삐리삐리 하면 분봉해서 적당히 보고 또 한 10 추가 자 잠깐 눌려줘도 여기서 또 한 10 추가 그럼 벌써 50줄이 났으면 아직까지 80이잖아요. 20은 좀 내비뒀다 이렇게 빠지면 내비두고 여기 마지막 지지선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1, 20 더 추가한다니까요 이렇게 또 10 추가 그리고 만약에 돌파하는 거 양봉 딱 쓴다 또 10 추가 그럼 100 맞췄죠 그럼 내 평균 단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올라간 거 먹으면 된다니까 이게 전고점 오면 딱 음봉 딱 떨어지면 이렇게 음봉 딱 떨어지잖아 여기서 적어도 절반 매도 절반 매도 밑에 삐리아이 더 밀린다. 다 매도. 그리고 언제 사? 다시 이렇게 또 지지권 오면 양봉 서면 또 사. 양봉. 음봉 아니고 또 지지권 오면 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는. 이해되십니까? 그냥 쭉쭉쭉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지저항에서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지지에선 사고 이렇게 지지에선 사고 저항에선 팔고 다시 지지하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장기 안만 한다 하더라도 중장기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비중을 조절을 하시라니까 100%에서 조금 던지는 50% 더한 점은 20%로 축소 그래서 나중에 완방에 사지 말라니까요 10주가 또
또 10 추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풀베팅 또 해야 돼. 언제 시장 양봉설 때 시장 상 닥터케이가 왜 금요일날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다행히 맞아서 다행인데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예상하기도 했고 이렇게 됐으니까 살아난다니까요. 이렇게 양봉서니까 시장 양봉설 때 시장 박살나는 데 인데 아닙니다. 풀베팅한 거 절대 아니에요. 비중 축소해야 돼요. 오히려 한 30%나 50% 미만으로. 왜? 자기 종목 괜찮아도 축소해야 돼. 왜냐면 시장이 안 좀, 그 종목도 별수 없거든, 결국은. 이해되십니까? 축소한 건 언제 산다고요? 이럴 때 산다니까, 이럴 때. 사고 싶은 거 평소에 딱 어느 정도 저점 왔을 때, 시장 양봉 딱첫 양봉 때. 물론 내일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100%가 어디 있습니까?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니까요. 자, 그것만 딱 보여드립니다. 양봉 서면,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올라갔다 밀리긴 해서 또 올라가고. 그죠? 여기도 보면 양봉 서면 올라가요. 여기도 보면 윗골이 달고 아래 위로 흔들렸지만 올라가, 이렇게. 근데 음봉 달리면 어떻게 된가 볼래요? 여기 빵 깨지니까, 그 다음에 스톱했지만 개바락으로 엄청나게 밀린 거고요. 다시 개바락. 반등해도 다시 밀린다니까요. 며칠 밀립니까? 양봉에 사야 된다니까, 양봉에. 음봉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기본 딱 되고 난 다음에. 언제 산다? 양봉에 사는 거예요, 양봉에. 시장 양봉 딱 넣으면 더 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시장 양봉이네? 첫 양봉이네? 그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 왜? 돌려보니까 그렇네. 양봉 서면 그 다음 주로 올라가네. 음봉이 왜 사지 말아야지? 음봉에서 잘못 사니까 자꾸 밀리네. 이야, 잘못하다가 이렇게 막 박살도 나네. 야, 음봉은 주로 그 다음날 주로 빠지네. 그래서 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다 이번에는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주식 초보 4회까지 봤다. 공부해서 밑에 댓글을 남기셔야죠. 댓글 안 남긴 거 제가 공부했는지 모르죠. 밑에 댓글에 레포트 수준을 쓰십니다. 여기 자두님 계시죠? 야, 진짜 그 정성에 제가 감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음봉 때마다 매수했으니까 다 빠졌죠. 예, 그런 걸 몰랐다면 이제 고쳐나가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뭐라고요? 닥터케이는 종목 주는 사람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럴 능력이 눈치만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걸 제가 좀 지적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고요. 왜냐하면 13년 동안에 온갖 케이스를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선물 하한가도 경험해봤고요. 별걸다 경험해봤어요. 실제로 매매도 그렇게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오류나 특히 심리 상태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는 매매 안 하고 매매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많이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쫄깃쫄깃하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없으니까 별로 말로 하는 건 억소 쉬워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심리가? 심리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이거. 매수매도 아까 말한 거 그거만 해도 된다니까요. 오른쪽 올라가는 거 20일 딱 올라타면 하고 20일 깨지면 던져. 그거 하나만 해도 안 깨진다니까 대부분. 언제 우상향 할때 초반에 언제 삼성전자 하면 딱그 말씀드리기 딱 쉬워요. 언제 딱 여기입니다. 여기 김 여사님 김 여사님 잘 들으십시오. 언젠가 하면요 이상한 때 말고요. 최근에 그냥 옛날엔 주식 안 봤다 칩시다. 그러면 최근에 딱 봤을 때김 여사님 이럴 때 한다고 이럴 때 이상한 때 말고요. 삼성전자도 이런 때 사면 어떻게 됐다 박살났어 지금 20% 넘게 여기 꼭대기에서 기가 내고 있네. 언제 산줄 알아요? 여기서 사 모았어요. 그럼 여기 인근부터 팔아요. 여기 인근부터. 네? 뉴스 뭐라고 나가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고가가 어쩌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사도 사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 여기서 척척척척 사면 얼마나 랠리인 줄 알아요? 더블이 넘었어요 세상에. 삼성전자가 그것도 뭐 올해도 아니고 거의 따따블 근처까지 갔어요. 100만 정도부터 내가 매수해 놓은 거 봤으니까 289만 얼마인가 아닙니까? 거의 따따블이지. 200%이큰 종목 200% 가면 여기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사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올라타면 사고 내려가면 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 샀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하면 안 팔아도 돼, 일단은. 예를 들면, 그래도 팔았다 칩시다. 그래도 수익이거든요. 자, 다시 올라탔어요. 자, 깨는 거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서 깼어. 팔았어요. 이만큼 수익이에요. 언제 또 사는, 여기서 사. 왜냐하면 20일 올라타 무조건 사니까. 그 다음 20일 깨졌죠. 손절 무조건. 무조건 그거 하나만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적어놔야지. 내가 나중에 20일, 그러니까 팁2지, 팁2. 팁2 설명. 뭐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 올라탔죠? 여기. 샀어요. 밑으로 깼죠? 손절. 무조건 해야 돼. 올라탔어. 샀어요. 깨졌거든, 손절. 손절은 포기, 찔끔찔끔. 먹은 건 여기서 먹고, 여기서 이만큼씩 먹어요. 대략 봐도 수익 난것 같죠?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아, 종가니까 안 끊어, 아직. 여기서 끊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손실 좀 있었겠네, 적당히. 아, 큰 손실 없네, 여기니까, 그죠? 그죠? 큰 손실 없어요, 별로. 이제 올라탔어, 또 사. 간드랑간드랑 이거 뭐 팔았다 치도 그러면 거의 이거는 보합 내지는 약간 손실. 아직 안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샀어요. 자, 이거 깼다 치고 손절 별 먹은 거 없어. 박스권에서 약점 있어요. 이거 20일 박스권 좀 깨졌다 칩시다. 아직까지 대박 안 깨졌잖아요. 여기서 먹었어. 아, 여기서 들어갔어요 또. 어머나, 그동안 깨진 거, 그동안 적당히 깨진 거, 여기서 다 만회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8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 깨가 시작했으니까 던지다 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으면, 아까 여기서 찔끔찔끔 깨진 거다 만회된다니까요? 아까 여기 앞에서도 다 플러스였고. 자,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안 해도 된다니까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 2, 3, 4만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지켜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지켜서. 저 포함해서. 뻔히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머리 진짜 나쁜 사람 몇명 빼고는 다 알아요. 다. 책한권안 보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잘못됐지. 돈 잃으려고 그냥 돈 갖다 주려고 환장한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제 지인 중에 3천만 원씩 투자하는데, 니, 뭐 저쪽으로 하길래 니 양봉에서만 살아. 그러면 된다. 은봉에서는 사지 말래. 양봉은 알지? 이런데 양봉이 뭐예요? 일한다니까요. 그러면 3천만 원치 사가지고 어떡하고 일하고 앉았다니까요. 그 사람 돈벌것 같아요? 돈못 벌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지금 세게 이야기하는데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친구 공부 안 하니까 내가 공부 그만큼 해라.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깎게요. 안볼 거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유상증자 들어가고 유상증자 하면 무상증자까지 준다 하니까 할까 말까 할때 하지 말아 했는데 왜 주식수 늘어나면 주주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증자라는 건 주식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최고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몇천만 원 물렸어요. 돈 빌려가지고 주위에서 빌리고. 자, 그 앞에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우상향 그래도 하는 거 여기인 거에서 차라리 사가지고 올라갈 때좀 털어내라. 아까 그거 팔고. 안 했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안 하니까 그렇게. 아, 그러고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던졌으면 손실이 축소인데 안 던졌을 거야. 아마 내가 보나 안 봐도 똑같아요. 왜? 플러스 안 되거든요. 안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플러스 안 됐다고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플러스 안 났다고 시장이 그뭐 봐주는 줄 알아요? 빠지는 놈 무조건 빠져요. 내 수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래. 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손절을 잘 못해요. 잘안 돼요, 사실. 저도 최고 어려운 게 손절이라니까요. 뻔히 알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왜? 사람의 본능을 거스른다니까요.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게 주식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야, 이거 이야기하면 또한 30분 더 잡아먹는데 잘못하면. 나 간단하게 이야기할래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게 주식이에요. 사람이 본능이 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싸게 사서 손해보고 팔고 싶은 게 본능입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선 사업가 아니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에 던지고 팔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사서 그러면 본능을 거스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본능인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던지는 게 여기서 던지면 손해보잖아, 손해. 아이고, 아이고. 손해보잖아, 이렇게.
이만큼 대충 삐딱해도 이해되시죠? 뭔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고 본능이라니까. 본능. 이게 왜 오랫동안 인류가 오랫동안 뭐 몇억만 년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생물학자도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라니까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다른 거하고 뭐 비교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족 본능, 번식 본능, 이런 것도 다 본능입니다. 본능. 물론 쾌락도 있겠죠. 여기 다 뭐 성인이니까 갑자기 성인 방송 되는 거 아닙니까? 본능이라니까요. 그게 물론 쾌락도 있지만 이렇게 종족을 내 씨앗들을 내 자손들을 살아남게 해가지고 계속 자기 부족이나 자기 종족을 번식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추워 죽겠는데도 살아남고 더워 죽겠는데도 살아남기 위해서 추운 데는 지방질 두꺼워지고 얼굴이 뭐 벌거스름하고 그 다음에 더운 데서는 새까매지잖아요. 그죠? 나무들 어떻습니까? 입이 이렇게 되고, 왜? 물을 많이 빨아들여야 되니까, 더우니까. 좀 추운데 어떻습니까? 쪼핏쪼핏 하잖아요. 그죠? 이게 쪼핏쪼핏.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 오늘 뭐 또 비교 또 멋있게 나오네. 다 살기 위해서 이렇다니까요. 보호색이 뭡니까? 보호색. 뻘건데 지원자 하얀면 이거 바로 동물들 잡아먹히잖아요. 그래서 나뭇잎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뭐, 저 나방이나 이런 게. 붙어서 몰라. 나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 나비. 그죠? 툭 출라면 죽으니까. 본능이라니까, 본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수 없는 트레이닝과 수 없는 연습과 수 없는 케이스를 통해서 본능을 거슬러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 같으면 머리 똑똑한 사람 무조건 돈 번다니까요. 왜 이 이론 쉽거든요. 이론 다 뻔해요.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잡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다 수익 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상한 줄 아니거든요. 여기서 살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하면 수익 나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샀는데 이래 되면 던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련 부리고 손실을 인정하기 싫고 아 기다리면 되겠지 헛된 희망 가지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본능.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스트레이트로 또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또 강의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본능을 거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이 필요해. 습관. 습관은 여러분들도 책에서 읽어봤을 겁니다. 이 습관이 내가 몸에 배이려면 적어도 60일 이상은 60일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그쵸? 아무리 조그만 습관이라도 내가 오른손 왼손을 깍지 낄 때 패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이 그러니까 왼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와요. 자, 신발 신을 때 여러분들 오른발 먼저 신는 사람 있죠? 저는 왼발 먼저 신거든요. 그거 의식적으로 바꾸려 해보세요. 안 돼요. 어색해요. 깜빡이 켜는 거 있잖아. 깜빡이. 자, 베스트 드라이버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깜빡이를 바꿨어요. 바꿔. 지금 동작되고 있는 거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잖아요. 그죠? 이걸 바꿨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몇십 년 운전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틀려요. 예? 그러나 처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이거는. 왜?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없으니까 본능도 없고 습관이 안 배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초보시라면 닥터K가 기초 강의 딱 해놓은 거 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면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제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잡다한 지식 딱 버리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렇게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60일이 필요해요. 60일. 하루 이틀 안 돼요. 아까 모르겠다 했죠. 당연한 겁니다. 알아도 본능을 거스르는데 60일 된다니까. 60일 필요하다니까요. 60일이면 세 달이에요. 세 달 매매하는 걸로는. 그럼 처음에 공부하면서 장추일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모의투자 좀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한테 리포트 제출하듯이 복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고 어떤 거 관심있게 봤는데 어떻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모의를 해봤는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왜 깨졌을까? 아 이런 패턴도 있구나. 고점을 내가 못 봤구나. 패턴 돌았는데 아니면 너무 쫓아갔구나. 이런 거 복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60일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신랑 그냥 재미삼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만만한 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액으로 사살해보세요. 소액으로. 그냥 공부만 하면 느낌이 안 오거든요. 진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돈이. 군수가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치는 실컷 오링되고 난 다음에 똥먹어 비먹어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고소득 친 사람 지금 아 상대편 패도 안 보이고 내 패만 눈에 보여가지고 군수 뜬 사람 뒤에서 전체적인 장이 보인다니까. 화토판 장이. 야 저거 똥 먼저 먹으면 되는 건데 저 앞에 보면 상관하겠는데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선수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좀 흔들림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해외 선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좋은 이야기 좀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 오늘 나름대로 좀 열광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을만했다 하시면 들을만했다고 한번 남겨주십시오. 이런 잡주하지 마시라. 자, 삼성전자가 암만 괜찮은 회사고 1등이라도 현재는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 현재 상황의 추세를 잘 보셔라. 우상향 끝내주게 하는 게 좋다. 우리 대표 선수 있어요. 드래곤, G 드래곤 말고, G 드래곤 말고요. 어디 갔노? 지금 찾아야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G 드래곤 말고, 추세가 끝내주거든. 예? 끝내줘요. 그리고 외국인 막 사모아요, 사모아. 예? 이런 거 잽싸게 들어가 4.5% 먹고 나와가지고 소고기 사과 집에 가 구워 먹었다잖아요. 진수님도, 최근에 닥터케이 만나가지고 뭐 현대차 들어가서 플러스 하이닉스 들어가서 플러스 SK머트리얼 들어가 이런거 보시라니까. 어디 뭐 이상한 여기서는 말을 안한다니까요. 여기서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딱 꼬랐다가 이렇게 되면 보여준다니까. 한 여기인거부터 보여줬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 꼬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라고. 이런거 다 한 2주 이상씩 다 됐어요. 그리고 일본 다 출연했고 끝내주고 간거 많아요. 정말 출연해서 이렇지. 아미코젠 지금 자두님이 먹었잖아. 이것도 먹었고 아미코젠 4.5% 먹었다는데 세상에나 6%인가 먹었다는 거 있었는데 그게 아미코젠 같은데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산다니까요. 이런 데 2-3일 전에 이제 딱 이틀 전에 딱 고르고 있다가 딱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장이 그렇게 흔들흔들한데 이게 왜 올라가요? 살만한 걸 사야 되거든. 주식이 뭐 어디 뭐 막 뭐 문 닫았습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적정한 비율을 사야 된다니까 주식을. 그럼 괜찮아 보이는 거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매수가 좋은 거 위주로 바이로매드 뭐 이건 좀 깨졌네. 내려와 임마 이거. 이리로 내려와. 이거 안 챙겨봐서 그래요. 자 이런 거 날랐잖아. 전고점 제가 부담스럽다 했잖아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단타는 사람 살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게 뭔 줄 알아요? 이러다 2시간 채우겠다 이러다가 이게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이거 보고 저한테 팬됐다는 사람 있어요. 저는 똑같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메디톡스가 이거 갔다고 이거 딱 갔다고 갔잖아요. 지금 메디톡스가 제가 이래서 아 고민되네요. 왜냐면 저는 고민돼요.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면. 그런데 오를 것 같으니까 10%만 사보시던가. 빵 7% 나왔어. 7%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는 여기 인근에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 방송 딱 들어가 찾아보라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방송을 다 올렸어요. 뭐 어떤 거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저 뭐 박살난 거 모의투자 박살난 것도 부끄러움 무릅쓰고 다 올려놨는데 이거 뭐시기라고 제가 빼겠어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야기한 것도 다 올라가 있어요. 끝내주죠. 여기서 파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마지노선 여기 깨지면 파는 겁니다. 이날 파는 거예요. 이날 이해되십니까? 그럼 안 뱉어내잖아요. 자 팁2만 해도 20일 올라탔죠? 4. 20일 깨졌죠? 팔아. 몇 프로 먹은 줄 알아요? 13만원 정도. 이 계산 편하게 할게요. 좀 더위인데. 13만원에서 팔아서 14만 6천원이면 16,000원이잖아요. 10% 넘게 먹었다니까요. 10, 한 2, 3% 먹었다니까요. 작습니까?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 이런 거 어떻게 뽑아내느냐. 여기 관심 종목군들 닥터케이가 꼭 뽑아낸 거 아니라도 시총 상위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다다다닥 돌리시라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패스. 자 오케이 하이닉스. 아 이거 패스. LG 뭐 때문에 이거 다 패스라니까. 이 깨진 순간 끝났다고 내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나중에 이야기할 날 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그거 적용하는 게 이겁니다. 카카오. 꼬라보자고, 이거 지금 올려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마트. 여기서 신나게 사고 팔고 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먹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 안 합니까? 꼬꾸라지거든. 이제 근데 이날 너무 좋아가지고 넣어놨는데 지금 좀 삐리해요. 시간 걸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서 삼성전기 꼬라야 돼요, 이거. 여기 오면 땡큐하고 사면 됩니다. 132,000원. 여러분 책임 안 해서. 아, 목이야. 현대차, 이건 중장기니까 뭐 적당히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아차, 이거는 중장기로도 1등 아니니까 안 해요, 닥터케이는. 기아차 여긴 거에서 한번 보자 그랬어요. 왜? 올라오고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니까. 기아차 최고 안 좋아요, 자동차 메이커 중에. 이런 것도 안 봅니다. 이것도 안 봐요. 이것도 안 봐. 자, 이거는 한번 기법 중에 낙폭과대, 막 스트레이트로 밀린 거 여기서 딱 양봉 설때 한번 딱 사가지고 분봉 매매로 언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사고, 여기 밀리면 한번더 사고 쭉 들어가 먹고, 이거 먹고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쭉쭉 안 들어가요? 5만 8천에서 6만까지. 현대건설. 아, GS건설. 이것도 여기서 비슷한 개념이죠.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해림님. 여기서 어떡할까요? 이거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못 던져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혼났어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 어떻게 했냐니까 적당히 올라갈 때 해가 손절했다. 그럼 어떤 마음 생기는 줄 알아요? 야, 들고 있었으면 플러스인데, 그런 마음 가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음부터 손절 못 나가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손절하고 나니까, 눈물겹게 손절하고 나니까, 빠졌을 때는 아 그래 잘했지 싶은데 다시 털어올리거든요. 자기 상급은 더 올라가면 미치는 거예요. 와, 기껏 손절했더니 진짜 연미기는 거다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에 박살낸다니까요. 언제? 자, 야 손절할까 말까 와 고민하다가 아 미치겠네 이러다가 예를 들면 이날은 던질 날 아니겠지만 이건 비슷한 표현이 안 되나? 여기서 표현했다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그죠? 이렇게 목 떨어질 때큰 엉목 떨어져서 그냥 던졌다 칩시다. 양봉 놓은 거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런데 다음에 어떻게 됐냐? 올라갔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럼 미치는 거예요. 와, 죽겠네. 막 가지고 있었으면 무조건 플러스인데 내 매수단가 예를 들면 여기서 샀다 칩시다. 사지 말았는데. 30만 원 이런데. 왜? 오르막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 뒤차 탈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또 샀는데 여기 많이 빠졌잖아요. 5만 원이 뭐몇 프로입니까? 벌써. 그죠? 십몇 프로 아닙니까? 30만 원에. 그죠? 안 팔았으면 이게 날라가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와, 몇 프로 먹었어? 7만 원 같으면 20몇 프로 먹는 거 아닙니까? 20몇 프로 먹을 것 같다. 손절을 거의 20% 가까이 했네 하면서 막 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인근에서. 예를 들면. 야, 셀트리온, 그래. 이런 건 끝내주니까. 막 시장에서도 막 신고가 가네 마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 분석도 안 해보고 이런데 밑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덜렁 삽니다. 38만 원, 뭐, 37만 얼마에. 한 며칠 올라가서 좋았어. 그렇지. 역시, 우량한 종목. 그냥 중장기 하는 거야.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 겹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야기 한번더 드리는 겁니다. 안 들으셨던 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자, 이런데 이제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요. 왜? 올라가겠지. 올라가기 뭐가 올라가요? 박살 납니다, 박살. 그럼 얼만 줄 알아요? 37만 원에 사가지고 14만 원 빠졌어요. 몇 프로입니까? 한30% 가까이 되겠네. 30% 넘어가겠네. 예를 들어서 돈좀 있는 사람이라 칩시다. 1억 샀다 칩시다. 여기 꼭대기에서. 미칠 것 같아. 미칠 거, 지금. 그죠? 그런 겁니다. 또 던져요, 여기. 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부 좀한 사람이면 더 던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차리나. 공부 좀한 사람은 여기, 야, 지지권인데, 야,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음봉이 크잖아요. 아, 손절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부터 올립니다, 이렇게. 소설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진짜 중요하고, 위에선 절대 따라가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이거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봤다. 그런 생각 해봤다 하시는 분들, 한번 3번 눌러보세요. 자, 제가 좀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도건님도 오셨네. 공포의 아진산을 우리 친구가 들고 있어요. 아, 진짜 말안 들어요. 좀 팔아라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해도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직장인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형 우량주 위주로 딱 들고 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화장실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직장에서 잠깐 눈치 보고 한 30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을 정도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그런 종목 아니면 막 날라 댕기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강꼬마님도 들어오셨고요. 생각대로님 들어오셨고 저 밥 아침도 안 먹었어요. 지금 배고파 죽었어요. 어저께 노래 부르고 하고 목도 쉬어가지고 죽겠고. 버스킹 보신 분, 어저께 뭐 태풍 온 줄 알았어요. 막 바람에 간판, 제 앨범하고 다 날아가고요. 모자 날아가고. 아, 근데, 재밌었어요. 자, 어저께, 잠깐 이야기 해드릴게. 어저께 그걸 접었어요. 이제 한 시간. 와, 어저께 진짜 열받았는데 제 자리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버스킹 존 3위였어요. 닥터게이도 재밌는 이야기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밴드가 하려고 폼 잡고 있길래. 제가 보니까 앞만 봐도 이게 그 버스킹 존 3인데. 그래서, 버스킹 존 여기 3 아니에요. 이러니까, 뭐, 버스킹 존 몇이에요? 이러니까 4라고 딱 하는데 표정이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갔어요. 다른 버스킹 존에 가니까 한 명이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스킹 존 몇이에요? 이러니까 2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공사하고 있지. 없어요. 그래. 한 시간을 헤맸다니까요. 딱 다시 가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앞만 봐도 그게 3이에요. 그래가 아니 이게 3 아니에요 딱 이러니까 그때요 다른 사람이 우물쭈물하면서 아니 4가 뭐 쪼고저쪼고 해서 뭐 어? 여기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거짓말하면 어떡하냐고 내 지금 한 시간 동안 이게 헤맸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질이 좀 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매너가 없는 줄 알아요. 저번 이야기 또 하면 저번에도 9시가 자기 타임이라면서 내 마지막 노래 할 때 쓰고 왔던데 그러면 이게 나이로 봐도 자기 걔들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되고 21, 22살이고 내가 50이 다 됐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암만 얼굴이 안면이 있든 없든 음악적으로 보면 내가 판도 내고 있으면 저거 선배지. 그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해요. 그게 한 10명 정도가 앰프 들고 이렇게 오면서 해도 10명 중에 한 명도 인사하는 애가 없어요. 어저께 또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시간이나 지금 시간 보내셨네요. 아 어떡하죠? 그러면 아 됐어요. 근데 이야기 해주셔야지. 시간 지금 한 시간 지났잖아. 이렇게 말 건데 10명이 앰프 비슷한 거 옮기면서 한 명이 말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뒤통수 대고 맨 마지막에 한테 아니 미안하다고 말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후레도 안 말하고 가요 그냥. 애들이 그래요 요새 애들이. 참 매너가 없어요 진짜. 내가 원래선 게임 화를 낼 건데 내가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말았어. 아이고 이러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가 음악 잘할 것 같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매너 없고 심보 못됐게 쓰면 절대 안 돼요. 남한테 못됐게 하고 베풀 줄 모르고 지만 알고 하면 돈 못 벌어요. 자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천지 신명을 믿든 그 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을 짓고 베풀고 하면 내 대에서 못 받더라도 내 후대에서 돌아온다는 게 그 종교들의 일맥상통한 거 아닙니까? 베풀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긴 한데 불량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종교색하고 저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그런 법륜스님 제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법륜스님은 성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조금 마인드가 더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신을 하나 믿으라면 저는 하나님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 신자일 뿐이지 딴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참 매너가 없더라. 그래서 9시 대가 딱 접는데 제가 인증샷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 찍어야 되는데 어저께 혼자 갔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우리 식구들 다 어디 자기 약속들 다 있어가지고 그래 뭐 제대로 녹화 그거 그냥 찍어놓고 했는데 중간에 좀 잘리고 했는데 사진을 딱 그 좀 찍어달라니까 수로 선하게 생겼어요. 부부하고 딸인 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앞으로가 포즈 다른 포즈 이렇게 비슷하게 자기가 딱 이렇게 아주 시민을 기로 찍어주면서 그래도 이쁘게 나와야죠. 이러면서 딱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다 접었거든요. 집에 가려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혹시 그분이, 남자분이 공연하셨는가 봐요. 이렇게 공연 끝날 때쯤에 왔어요. 그래서, 네. 이러고 난 다음에,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세 분만을 위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건 없어요. 그게. 녹화 다 껐으니까. 좋대요. 그래서 세 곡, 그 사람 앞, 세 분 앞에서 바로, 30cm 앞에서 내가 또 노래를 딱 부르니까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옆에 두루룩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또한 20분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참, 그래서 그렇게 좀 선하게 살고 베풀면서 삽시다. 우리 닥터K 방에 들어오시고 같이 하는 분들 그런 마음 가지실 거죠? 그런 마음 가지실 것 같으면 자, 7번. 그리고 제 차에 물티슈, 핫바, 뭐제 자랑도 아니지만 그런 거 넣어 다녀요. 그래가지고 손수레 끌고 다니는 할머니 있죠? 차 세웁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차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발견해가지고 수레 조그만 거, 그 시장통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차가 있는데 좀 싫어가지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운동한다고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요, 물티슈 하나 하고 뭐 핫바 한세개 하고 드리면서 난주 추출하시면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참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아유, 또 너무 길게 이야기했네요. 2시간 가까이. 자, 채팅 마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팔자에도 없는 공부하신다. 생각대로님.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판판이 깨지다가, 자두님! 잠안 자도 재밌죠? 왜? 돈 벌거든, 요새. 많이는 안 벌어도. 진수님! 희망이 생기죠? 왜? 옛날에 판판이 깨져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근데 이제 돈 많이 못 벌어도 기분이 업될 거예요. 자기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 그런 자신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씻고 걸고 가자. 그쵸? 아, 적당히 하고 말잖아요. 아이고 참. 기업님도 계셨고, 셀트린 헬스케어 10만 4천원. 아휴. 그쵸. 자,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제가 방송하는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좋은 일도 하고 싶어 하고 평소에 조금 베풀고 싶어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하고 제가 같이 있잖아요. 제가 복 받아요. 복. 복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이제 한 50년 살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자만까지는 아닌데 좀 가출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살 그런 거좀 나오는데 제가 대박 제가 좀저 할게 개박살 나 보니까 밑바닥 진짜 개박살 나가 눈물 피눈물 흘려 보니까 많이 겸손해졌어요. 옛날보다 진짜입니다. 그전엔 조금 내가 낸다 싶은 거 약간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자. 니좀 까부네라고 한번 주는 겁니다. 시련을. 예? 그래서 못 이기나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 이겨내면 이 악물고 이겨내면 더큰 인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힘드신 분들도 자, 이겨내시라. 같이 눈물 닦아줍시다. 내만 꼭 닦아주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눈물 닦아주고 으쌰으쌰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다음에 자꾸 자, 눈물 흘리고 별로 안 좋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 또 이렇게 늦잠 안 주무시고 일찍 일찍 방송하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공감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식, 기초 따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가 많이 했고 2시간 스트레이트 했어요. 딴 때는 좀 끊는데. 그리고 정말 주식은 사람 본능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 정말 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드렸던 말씀, 주제 넘게 드렸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같이 실천해 봐요. 좋은 세상 만드는데. 아시겠죠?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SNS 좀 날려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잘 나가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치면 요새 제법 위에 나와요. 한두 번째 이렇게 쫙 제거 도배되고 이러는데 주식 치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면 주식으로 힘들어가지고 주식 강의 무료로 어디 주는 거 있는가 싶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셀트리온 안 치면 못 보는 자잖아요. 주식 강의 이렇게 무료 강의 이런 거 치면 제가 위에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볼수 있잖아요. 돈안 내고. 그런 마인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천 좀 해주시고 SNS 좀 날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닥터K방 홍보대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돌려드릴게요. 또 받은 만큼 돌려드릴게요. 더 많이 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분들 닥터K 구독자 1000명 돌파했습니다. 1032명이던데 아까 얼마 됐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오프라인 강연회 합니다. 너무 멀리 계시면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랬습니다.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자, 오시면 13년 동안의 노하우 침 튀겨가면서 2시간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필 받으면 6시간도 할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아프리카 TV에서 4명하고 6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를 했어요. 화장실 간거 빼고. 그러니까, 자, 시간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자, 주말,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저도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분석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닥터K였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